자, 조금 쉬셨나요? 우리 계속해서 갑니다. 분만 예정일, 이것도 한번 그 기출이 아주 좌측 집안에서만 나온 적이 있어서, 우리 보통 분만 예정일 하면은,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마지막 월경입니다. 마지막 월경 시작일이에요. 시작일. 요게 이제 기준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편하게, 오늘이 며칠이지? 그냥 10월 10일이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10월 10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월경 시작일이 10월 10일에 했어요. 그러면 월에서 몇을 빼야 돼? 3을 뺍니다. 그리고 1에는요? 7을 더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17일 나오고 월은 7월이죠. 7월. 그러니까 내년 7월 17일 날 예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 월에서는 3을 빼고 1에는 7을 더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 이게 이제 분만 예정일인데, 근데 이렇게 계산하고 나도 요때 출산하는 비율이 4%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작아요. 그래서 그 전후 2주, 앞에 2주, 뒤에 2주에 태어날률이 좀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자, 정상 분만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37주에서 42주. 이건 이제 정상 분만이다라고 표현했고요. 요게 이제 아까 말한 우리 산정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산후 관리로 들어갑니다. 자, 산후 관리는 주술 몇 주 요걸 좀 외우시면 돼. 산후 관리. 보통 산후 진찰 시기, 이제 아기를 낳고 집에 퇴원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진찰을 받거든요. 이거 우리 산후 진찰이라고 하는데, 산후 진찰 시기를 보통 몇 주를 잡을까요? 보통 6주를 잡습니다. 6주. 근데 이것도 좀 당겨서 의사들은 좀 일찍 나오세요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하여튼 6주. 그래서 만약에 조금 당기다면 4주까지도 잡긴 하는데, 4주에서 정상으로 못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6주를 좀 잡고 있고요. 그러면 외출은 언제예요? 외출. 아기 낳고 나서 첫 외출. 몇 주 가능할까요? 4주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외출하는 김에 진찰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외출은 4주부터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일상생활. 자, 가서 뭐 집에서 뭔가 뭐 방도 좀 청소하고 하여튼 일상생활 가능한 게 몇 주일까요? 일상생활. 1주. 성생활. 6주. 그러니까 좀 외우기 쉽게 산후 진찰 받고 나서 괜찮다고 하면 다 모든 게 풀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일상생활 6주, 성생활 6주입니다. 자, 그러면 샤워 또는 샤워는 퇴원하고 집에 가서 해도 되는데 보통 통목욕이요. 통목욕 몇 주 가능할까요? 4주? 이게 3주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3주. 통목욕은 3주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전격해 두시고. 물론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 미국 사람들은요, 일단 크잖아. 여자들은 몸도 크고 다리도 크고 골반도 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기 머리 나오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아기 놓고 나서 바로 샤워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하는데, 우리나라는 37일 동안 목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37일 하면 37에 21일 동안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피가 묻었으면 묻은 대로, 땀을 흘리면 땀 흘린 대로. 그래서 산모들한테 가면 약간 꿀꿀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원정 출산 가면은 흑인이랑 똑같은 냄새가 나.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온데 그러면 병상도 쫙쫙 흑인이랑 같이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은 교수님이 나 목욕하겠다, 분명히 샤워하겠다, 제발 흑인들하고 같이 있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서 분명히 목욕 샤워해야 된다라는 조건 하에 출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입원실로 들어가기 전에 샤워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걔네들은 샤워를 딱 했는데 금방 후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뜨거운 물로 했는데 뜨거운 물이 닿는 순간 온몸이 다 붓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욕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여튼 그렇게 고생해서 37일 동안 목욕하지 마라라고 해서 통목욕은 보통 3주 이후에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알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뭔가 주수가 있으면 이렇게 뭔가를 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외워두시는 게 제일 좋아. 나중에 또 외운다 이런 게 보다는. 자, 보시면 볼게요. 산후 진찰 시기 6에서 8주라고 했는데 그냥 6주로 끊읍시다. 6주. 자, 목욕 3주. 3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벼운 샤워는 퇴원보다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통목욕 3주입니다. 가사로의 복귀 6주.